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3장 22에서 35절의 말씀으로 3분 만나 함께 하겠습니다. 자, 묵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단어에 집중해서 묵상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는 단순히 의미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습관과 문화, 의식,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까지도 담겨 있는데요. 때문에 성경 전체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단어를 꼭 집어서 묵상하고 또그 진리를 우리 삶에 녹아들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단어는 조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문을 지나 아마도 마을에 이르렀을 때 받으셨던 질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그 양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중요한 단어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24절에 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은 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 또한 오늘 아침에 방문을 열고 또 집을 나올 때 문을 열고 나와 차 문을 열고 닫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많은 문을 지났는데요. 문을 생각해 보면 저는 문 뒤에 있는 다른 공간이 떠오릅니다. 문은 비록 얇게 어떠한 한 부분에 놓여 있지만 안과 밖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분리시키기도 하지요. 때문에 우리는 문을 걸어간다라는 표현보다 문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더 즐겨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문은 마찬가지로 넘어가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좁은 문 뒤에는 또한 어떠한 공간이 있을까요? 28절에 보니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구원의 문은 비록 좁은 문이었지만 그 좁은 문을 지나 넘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좁은 문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 그 좁은 문은 협착한 문이다. 또 힘들고 어려운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의 특징은 문을 넘어서면 새로운 공간이 펼쳐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좁은 문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그러한 인생살이 걸어가면서 협착한 문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세상에 많은 문들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문을 지나 교회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실제적인 문도 지나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문을 넘었을 때그 문은 비록 좁고 협착한 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이 있지만 예수님의 문을 가장 인생의 중요한 넘어야 할 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또 협착한 문이지만 그 문을 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언덕을 넘어 예수님의 구원의 문으로 이를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